기아가 강하려고 못한 거는 양현종 탓이다. 양현종이 시즌 초반에 좀 좋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가능성도 있었겠죠, 기아가. 네. 정확히 장성호 위원님에게 제가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 위해서 네, 이 자리를 나왔는데 선배님을 많이 좀 제가 당황시키도록 네, 뭐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성호 선배님 얼굴 빨개지는 게 이번 녹화의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룡의 열카 씨.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열카 스튜디오에 크모 대투수 미담 대마왕 국대 에이스가 떴습니다. 우와! 와우. 와우. 국대 에이스 김광현 아닙니까? 바로 이미 강정이야 진짜 이게.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네. 내년 도쿄 올림픽 결승전 네. 선발 투수 누구 씁니까? 로테이션대로 가겠습니다. 아 왜요? 아니 그 양현종 선수가 4위를 쉬고 김광현 선수가 5위를 쉬었다고 한다면 김광현 선수가 나가겠죠? 네. 저는 순리대로 가겠습니다. 아 양현종 선수 네. 엘카 스튜디오는 처음인데 아 진작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인사 한번 하시죠. 1번 카메라 보시고. 예. 아 네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두 사람이 2007년부터 장성호 의원이 하나로 떠나기 전까지는 동료였잖아요. 그렇죠. 양현종에게 장수나란? 굉장히 무서우시는 선배님이었습니다. 말 잘하셔야 돼요. 큰일 나죠. 굉장히 무서우신 선배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다 얘기해도 돼요, 여기서는. 정말로요? 네. 제가 항상 어린 투수들에게 항상 시즌 때 얘기할 때 항상 자신감 있게 던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걸 겪어봤었거든요. 네. 제가 정말 신인 때 2007년 네, 이제 거의 패전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점수차 많이 났을 때 이제 시합에 던지고 있는데 야, 그때, 진짜 옛날 얘기다. 네, 그때 장성호 위원님께서 이제 일루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볼을 던질 때마다 좀 정말 다 들리게 저에게 야 스트라이크 던져 야, 일루에서?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시합 일이에요. 중에 네.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 시합 거기... 중에요, 제가?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진짜. 얼굴 빨개졌어, 얼굴. 두 개, 세 개 던지면 그 뒤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일부 저 들으라고 한숨을 쉬는. 진짜 잘 불렀다, 오늘. 아, 예. 와. 대박이야. 속이 시원해. 사실 이.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환영할 알았어요. 시간은 아, 이따 제가 봐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동종훈 의원. 네. 투수가 던지는데 야수가 이런 얘기 들리게 하면 어떤.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투수들은 타자들한테 왜 안타를 못 치냐? 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투수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근데 특히나 이게 신인이었잖아요. 얼마나 마운드에서 떨리고 정말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 기아의 최고의 고참인 또 슈퍼스타인 장성호 선수가 1루에서 한숨을 쉬고 왜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거야 이거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원래 네.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해요. 그렇죠. 기억이 없죠. 네. 아마 현종이는 제가 기억할 거예요. 맞은 놈만 네. 기억하는 거고요. 정확할 겁니다. 전 그다...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뭐 현종, 양현종 선수 말이 다 맞을 거예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건방에 이제 하늘을 찌를 때죠. 그래서 아마 그때 같이 이제 야구를 이제 했을 때 이제 양현종 선수가 느끼는 부분인데 네. 아, 왜 그랬는지 오늘따라 말 진짜 더듬네요. 그러네요. 아우 네. KBO 리그에서 에이스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입니다. 기록이 증명을 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모 국제대회 당시 옆 나라에서 이 선수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호평받는 미백의 안경만. 미백의 안경만. 양현종에게 선크림이란? 메이크업이죠,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 네, 저는 뭐 비싼 것보다는 선크림 같은 경우는 우선 하얀 거 좀 많이 쓰려고. 아, 그래서 오늘 하얀 거. 사실 이거 양현종 선수 선물로 준비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하얀 걸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저도 뭐 그냥 TV에서 접하게 됐는데 스며드는 거는 피부를 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얀 거는 말 그대로 지 막아져서 이게 튕겨 나간다고. 아 완벽하게 차단. 네. 그렇기 때문에 햇살. 아니 근데 지금 가까이서 내가 오랜만에 봤는데 피부가 좋아요. 와. 사실 그 메이크업 하셨고 했는데
양현종 선수가 지금 메이크업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되게 하얘요, 진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까 분장실에 처음 왔을 때 선크림 바로 오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하얘가지고. 아, 선크림을 네. 도포하는 본인만의 노하우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좀 많이 바르는 편이고요. 예, 네, 그리고 좀 저는 좀 다른 선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전 돔에서도 바르거든요. 아. 고척에서도? 예, 네, 고척에서도 바르는데. 그럼 지난번 도쿄돔에서도?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발랐는데 고척에서는 항상 시즌 때 하면은 항상 바르는 것 같아요. 어. 아니 잠깐 정신이 없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냥 저도 뭐 긴장도 되고 아.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제 루틴을 아. 좀 못 지킨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컸네. 선크림을 안 발라서 그때 그렇죠. 그거 이유가 그거였네. 실투 두 개가. 네. 아. 2019년 아, 이 양현종 선수 16승 8패에 2.29의 평균 자책점. 본인의 통산 평균 자책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 네. KBO 리그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 압도적인 1위였고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2019 시즌. 우선 뭐 저 개인적으로서는 좀 많은 정말 좀 뜻깊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도 이제 팀 주축 선수인 만큼 좀 팀 성적이 너무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어서 좀 항상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시상식에서 저희 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좀 축하도 받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 좀 그게 좀 많이 아쉽고 내년에는 정말 저희 선수들이 다 잘해서 예, 많은 시상식이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큰 것 같습니다. 봉중훈 의원, 네. 좌완 선배로서 네. 또 대투수 선배로서 양현종의 2019 시즌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어느 해보다 더 소중한 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현종 선수가 초반에 부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 본인은 팀의 에이스로서 책임감도 있었을 거고 결국에는 좋은 기록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있어서 정말 양현종 선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정말 크게 업그레이드된 선수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좀 존경합니다. 저는 왼손 저도 투수였지만 아, 진짜 존경해요. 나는 정치적이야. 네. 아, 저는 진심을 존경하는 투수예요. 정치 출마합니까 다음에? 아, 두 분이 또 저기 뭐 대표팀도 같이 네, 광저우 때 또 네. 네. 둘이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아니 또 봉중훈 캡틴이라고 부른다 그러던데? 저는 네, 10년도에 제가 첫 대표팀 갔을 때 주장 역할을 하셔가지고 저는 아. 정말 국가대표 주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저는 봉 캡틴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뭐 야 왜 스트라이크 못 던져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사실 3월과 4월에 네네. 그리고 5월 초까지 그러니까 5월 14일까지의 양현종 선수의 성적이 1승 7패 그리고 14일 이후에 10승 1패거든요. 특히 3, 4월은 평균자책점이 8.01이었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제 생각에는 20승에 평균자책점 1점대도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땐 왜 그랬을까요? 뭐 구위나 이런 거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 확실히 저도 몸을 좀 늦게 만들었던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대자면 그러니까 그게 뭐 가장 컸던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3, 4, 5를 좀 잔인하게 예,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장성호 선배가 기아 가을 야구 실패는 양현종이 망친 3, 4월 때문이다. 와, 이런 얘기네. 여기에 대해서는 양현종 선수의 입장은 어떠세요? 아, 저도 그 방송 봤는데 제 입으로 제가 네. 말하려고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아유, 시원하게 한번 얘기하세요. 물론 뭐 그것도 당연히 있죠. 뭐 좀 뭐 감독님 교체도 좀 초반에 너무 안 좋았던 성적으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꼭 굳이 그렇게 말씀을... 네, 그래도 몇 년간 같이 선배님이셨는데 그렇죠. 네. 3년 반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라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예. 출발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5월달부터는 완전히 좋아졌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 바뀌게 된 가장 큰 어떻게 극복했을까? 네. 우선은 뭐 다른 쪽에서 뭐 얘기했을 때 그냥 뭐 전력 분석 뭐 통해서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면 4월 한 중순쯤에 제가 허리가 좀 너무 아팠었어요. 아. 그래서 코치님과 상의를 해서 이걸 엔트리를 한번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코치님께서 그러면 킥을 좀 낮춰서 던져라. 킥을 좀 덜 올려서 던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글러브 위치를 조금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스스로도 조금 좀 편하게 공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수정된 폼도 잘 맞았고
그때 또 이제 제가 이제 컨디션이 올라올 시기 이게 잘 맞아가지고 뭐 5월부터 이렇게 계속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조금의 폼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확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아무나 조금 폼을 바꾼다 해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렇게 결과가 확 빨리 오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가 좋지 않았나 확실히. 조금 바꾼 것도 그렇게까지 정치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박사는 네. 그 후배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 뭐 올 시즌이나 아니면 뭐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없습니까? 이 기아 타이거즈에서의 정말 정말 홀로 싸운 투수예요. 네. 외국인 투수들도 도움을 못 줬고 특히나 올해는 더 그랬고 네. 그런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좋은 질문이다. 네. 혼자서 그 팀 멱살을 잡고 하드 캐리해야 되는 그 선수의 심정은 어땠어요? 네. 그건 확실히 진짜 부담이 진짜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선발 전날은 중간 투수를 다 쓰거든요. 오, 진짜 그래요? 네, 맞네. 너무하네. 맞아. 정말 그렇지. 다 써요. 그래서 저 선발 날은 중간 투수가 거의 없어요. 저를 많이 믿는다는 그렇지. 거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부담감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야, 기본 7이닝은 던져야 돼요.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네. 제 앞에는 항상 뭐 흔히 말하는 빵꾸 선발을 많이 항상 나가서 정말 중간 투수들을 다 때려 박는 물량 공세니까. 근데 정작 제 선발인 날은 없어요. 그냥 마무리 한 명, 뭐 한 중간 한 명.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시합 전부터 조금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계속 안고 올 시즌 좀 임했던 것 같아요. 뭐 마운드에 오르기 전부터 아 투수가 없으니까 나는 오늘 최소한 뭐 6회, 7회를 던져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안고 던졌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는 진짜 되게 힘들었을 좀 새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올 시즌은 네. 제가 6회 던지고 내려오면 뭔가 찝찝한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6회를 던져도 네, 6회인데. 6회를 던져. 이게 야수 형들도 이제 농담사 말하는 게 더 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저는 6회 뭐 퀄리티라죠. 6회 30점 던지고 내려오면 저는 그냥 항상 마음이 좀 찝찝한 한계 투구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양현종 선수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7년 한국 시리즈 2차전 마지막 양의지 선수와의 그 승부 끝에 122군가 던지고 네네네. 완봉승을 했었는데 아 1대 0 경기. 네. 네. 한국 시리즈 뭐 최초의 1대 0 완봉승 네네네. 경기였고 몇 개 정도가 본인이 생각할 때 딱 그 한계 투구수. 저는 뭐 시즌 들어가면 한 120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항상 로테이션 뭐, 지키면서. 네, 네 120개까지는 괜찮. 보통 100개에서 끊어야 된다고 하고 110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 100개나 120개나 크게 차이는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130개 좀 넘어갔을 때는 좀 무리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개에서 120개는 제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그 정도 선에서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기아 타이거즈 에이스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프리미어 12 결승전 마운드에서 긴장해서 선크림도 못 발랐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떤 게 더 부담스러워요? 저는 뭐 당연히 핑계겠지만 저는 정말 프리미엄 때 우선 제가 못해서 팀이 뭐 졌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때는 저도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긴장보다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부담감. 예, 일본 전이기도 했었고 제 스스로 이 안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 좀 가장 커서 저도 뭐 컨디션도 좋지 않았지만 뭐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갔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결과가 많이 안 좋았는데 더 도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저는 뭐 올 시즌 그 프리미엄 끝나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시즌에 잘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만나서 던진다면 그때는 뭐 정말 더 뭐 각오된 그런 마음으로 던지려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하고 막상 부딪혀 보니까 어떻던가요? 근데 인정을 하면 안 되는데 잘해요. 제가 결승전 보면서 느낀 건데 커트 진짜 잘하지 않아요? 네, 잘해요. 체인지업을 네. 안 속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딱 뒤에다 잡아놓고 배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겠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네. 꼬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볼매압이 약간 좀 개수도 늘어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들어가다 꽝 이제 3런 맞은 건데 네. 그걸 또 얘기해. 전력 분석을 좀 잘했어야지. 자, 제가 전력 분석을 했거든요. 제가 전력 분석을 했는데, 요번에 나온 일본 타자들을 봤을 때, 장타보다는
이 중장거리 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자들이 오히려 선구안도 좋고 아까 장성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커트를 잘해요. 삼진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투수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인데 양현준 선수도 이번에 그렇게 좀 당한 거였죠. 아. 복수해야죠. 네. 아, 한현준. 우리 그럼 제가 잘한 거네. 네. 자,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양현종에게 유강남이란? 성적 아세요? 유강남 선수. 아니, 잘 친 잘 친 건 아니죠. 아니, 정확히 모르는데. 아니, 살벌하던데 기록을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무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막 그렇게까지 신경. 전 딱 한 명 대호영만 좀 아, 이 선수가 대호영이 내 거 잘 치지. 이거 말고는 글쎄요. 그냥 던지는데 좋다고. 제가 저희 팀에 이제 문선재 선수가 지금도 네. 잘 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저희 팀 와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왜 잘 치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냥 타이밍이 잘 맞는데 거기에서 저도 굳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가장 신경 쓰이는 타자는 이대호입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대호영 같아요. 연봉이 더 많아서? 내가 이 얘기할 줄 알았어. 야,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몰아가시는 자본주의. 아이고, 참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가장 네. 그러면 껄끄러운 타자는 그냥 이대호. 저는 아직까지도 이 대호 형 같아요. 네. 대호 형이 올 시즌 뭐 성적이 안 좋다 해도 그래도 저는 항상 모든 질문에 전 대호 형. 왜 그렇습니까? 아우라가 딱 느껴져요, 약간 느낌이. 우선이 딱 던질 데가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대호 형이 또 10년도에 너무 잘 쳤을 때 제가 또 그걸 보고 상대됐잖아요. 그 이미지가 좀 계속 강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남죠. 네, 또 뭐 김성현, 성현이 형 같은 경우에도. 성현이 형이 타율이나 이런 게 성적이 좋지 않는데도 저는 성현이 형한테도 약간 잘 못 들어가는 게 뭐냐면 광주일고 그 김성현이 저는 고등학교 때 다 봤잖아요. 그 형이 SK 유니폼 입고 있어도 그냥 광주일고 김성현. 그때 그 아우라가 10년 넘어 계속 그거는 있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야구 너무 잘했거든요. 아, 그래? 그런 게 있습니까 선배들? 확실히 그래서 있죠.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다가 또 돌발 질문 하나 생각났어요. 양현종에게 라팍이란? 아, 라팍이요. 아, 이거 이거 발음이 좀 다른데. 어, 라팍 왜요? 라팍 모르겠어요. 평균 자책점이 8점대예요. 네, 아, 진짜? 5패 마지막 게임 때 승하긴 했는데 저는 라팍 맨 처음 개장했을 때 저희 야구장하고 비슷해서 이건 좀 되겠다 했거든요. 홈 게임 홈 그 팀처럼 대구 성적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저 너무 안 좋아요. 시민 야구장도 안 좋고 라팍은 더 안 좋아. 네, 라팍에서 제가 아,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챔피리랑 비슷한데. 네, 비슷해도 그럼 매 선발 신경은 쓰이는 거예요? 네, 신경 쓰여요. 라팍 신경. 그래서 마지막 그 라팍 선발 전날 제가 훈련을 하면서 그 연습 타구에 여기 손등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뭐 CT 찍고 당연히 이상은 없었는데 우선 부어 올랐죠.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라팍 선발인데 이걸 미루기가 싫은 것 있잖아요. 어, 예, 예. 괜히 또 여기서 안 던진다고 미루면은 또 이거 피해간다 뭐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무조건 던지겠다고 던졌는데 어떻게든 이제 승을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라팍은 건너뛸 생각은 한번 안 하셨어요? 그럼? 근데 아, 그게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네. 반대로 네. 그 게임을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라팍에서 로테이션 걸려도 무조건 던지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빨리 깨고 싶어서. 에이스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멋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이 선수가 우리 팀 오면 싫을 것 같다. 상대 팀에서 계속 내 밥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선수. 좀 잘 치는 선수 중에서 평균적으로 잘 치는데 나만 만나면 꼼짝을 못하는 선수. 저는 지금 NC의 나성범 선수. 네, 성범이랑 상대 전적이 제가 월등히 강할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성범이랑은 네. 거의 뭐 범타 이런 걸 떠나서 삼진을 많이 제 걸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저도 유난히 잘 들어가는 타자가 그렇죠. 있어요. 유난히. 그게 나성범하고 또. 성범이랑 또 뭐 상대 전적은 모르겠지만 롯데 민명원 선수. 이게 결과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거는 기똥차게 들어간다. 몸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병원 형이 항상 얘기하는데 정말 좀 안 좋은 소리 많이 하죠 저한테. 이상하게 그런 타자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렇죠. 아. 맞아. 아니 그 투수들을 보면서 이제 동료들. 이제 평가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가장 어떤 투수의 이 공은 내가 진짜 뺏고 싶다. 저 능력은 내가 진짜 하나 훔쳐오고 싶다.
봉준근 위원님의 견제 능력. 오. 그거는 정말. 류현진, 네. 양현종, 김광현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1루 견제가 약해요. 견제가 약해요. 견제가 진짜 약해요. 어렵습니까? 네. 저는 계속 해마다 캠프 때마다 거울을 보고 하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좀. 네. 근데 그 세 명 중에서도 그래도 유독 그렇죠. 양현종 선수가 제일 좋아요. 맞아요. 네. 아니, 꿀팁 네. 한번 방출해 주세요, 후배한테. 저는 다리를 많이 드는 폼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스피드에 있어서 조금 줄죠. 스피드가, 직구 스피드가, 세 포션에서는. 근데 양현종 선수는 킥을 좀 하는 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가 세트해서 다리를 올리면서 이 나가면서 양현 선수는 주자를 보고 견제를 하고 홈을 던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견제예요. 왼쪽 주축 이 다리가 밸런스가 고정이 돼 있어야만 다리를 올렸을 때 주자를 보면서도 홈으로 던지고 1루로 던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저 표정이. 근데 유일하게 양현 선수가 그걸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양현 선수도 견제 아웃 시킨 것도 많아요. 네. 그냥 좋은 견제 폼이라고 저는 각.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근의 그 능력을 뽑고 싶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분 좋은데요. 봉준근이 형 견제 좋죠. 차우찬 선수도 견제 좋고. 그렇죠. 이 두 선수가 네. 아마 좌투수 가운데 견제가 가장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하나 저기 스카이라는 것 같아. 견제를 하기 전에 네. 양현 선수가 사인을 볼 때 싫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야, 이거 편집이다. 이거 안 돼. 이거 편집이야.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 항상 견제하기 전에 사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싫다고 합니다. 아, 이거 방송에 내보내도 돼요. 어차피 내내 또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조건 견제를 하더라고요. 우와, 이건. 네. 아, 네. 맞아. 이야. 국가대표 전력 분석위원 출신 나와요. 근데 일본도 졌어. 일본은 지고. 아, 진짜. 가슴 아프다, 진짜. 아, 가슴 아프다, 진짜. 뭐 하나 뺏고 싶은 거는. 장성우 위원님의 대범함? 시합 중에도 후배들에게 한숨 쉬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좋다. 그런 대범함? 뻔뻔함 아닙니까? 좋아요. 아, 대범함. 저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닮은 게 뭐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기쁘네요. 이런 대범함. 네? 기쁘네요. 우완 투수 후배 중에서 아, 얘는 좀 짱이다 싶은 후배. 우완이요? 네. 저는 이번 대회 했을 때 영아? 영화랑 상우, 네, 애들이 거침없더라고요. 정말 나이도 어린데 장성호 같군요. 네, 대범하고 네, 정말 거침없이 시합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긴장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이받더라고요. 향후에 저희 한국 야구를 좀 짊어질 그런 어린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수 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포수잖아요. 네. 배터리로 묶이는데 사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가장 호흡이 잘 맞는 포수는 누구입니까? 말 잘해야 된다. 이건 쉽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역대 2007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전 김상훈 코치면으로 물어볼게요. 정말 그냥 안방마님이 딱 어울릴 만한 최대한 투수 편하게 해주고 정말 투수가 던지려고 하는 공을 던지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예, 리드를 뭐 아무래도 투수는 편해야 자기 실력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투수를 편하게 해준 거는 뭐 물론 민식이나 승택이나 뭐 국가대표했던 의지영, 뭐 민호영, 박효환 선배 다 계시지만 그리고 그동안 뭐 오래 했던 뭐 저는 김상호 코치님께서 항상 저랑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도 저를 최대한 편하게 리드를 해주셨던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예, 김상호 코치님으로. 아니 그 마운드에 서면 이렇게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경기에다 구상을 하잖아요. 투수들은 오늘 경기는 이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양현종 선수가 원하는 대로 약간 끌고 가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포수랑 이야기 끝에 뭐 반반으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끌고 가세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그 경기를 그리는 부분을 포수에게 좀 맡기고? 포수를 좀 따라가는 스타일인지. 저는 포수 따라가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누가 앉든 간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고개를 트는 거는 초구 아니면 투나싱 이후만 고개를 거의 틀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포수들이 나이도 어리고 자기들이 공부한 대로 사인을 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초구나 이런 느낌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한 번씩 틀고
토나싱 이후에는 또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거나 좀 그러니까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느낌에 이걸 던지면은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또 틀고. 그러니까 토나싱 이후에는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생각했던 구질을 던질 가능성이 더 높다. 네네네. 오히려. 네. 그렇게 가는구나. 네. 고개를 가로젓는다. 원나싱 투나싱 되기까지는 그 만들어가는 과정 거의 포수 리드대로 던지는 것 같아요. 아, 2017 시즌에 V11 11번째 우승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굶었습니다. 2020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순위는 몇입니까? 오, 야. 너 전 3위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3위. 좀 약한 거 아닙니까? 팬들이 용납할까요? 아니, 우선 3위로 해도 네, 3위. 그 3위면은 이제 준 플레이오프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차근차근 밟고 나가. 1, 2위는 누구예요? 그 위에 두 팀이 다 상정이 됐으니까 3위 아니에요. 네,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 우선 저희 목표는 제 개인적인 목표는 3위가 3위? 네, 목표인 거. 그거를 위해서 본인을 뺀 본인을 제외한 최고의 키플레이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3위를 위해서. 타이거즈의 2020 시즌 3위를 위해서. 전 문경찬 선수. 네, 문경찬 선수. 이번 대회 하면서 네, 많이 눈을 떴을 것 같아요. 올 시즌 또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뭐 국가대표 하면서 좀 자기도 느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네, 뭐 눈을 떠서 네, 내년에는 좀 더 의젓한 모습, 마냥 그냥 신 뭐 일군 차태가 아니라 좀 의젓한 모습으로 내년 시즌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 또 지난번에 그 터너하고 윌랜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양현종 선수가 바라본 이 두 선수는 윌랜드 그것도 터너. 좀 웃긴 거 있었어요. 네. 네. 초반에 너무 안 좋았고 제가 캠프 때 몸을 늦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는 이미 피칭을 미국 애들은 2월 초 되면 피칭을 다 준비하고 그렇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로만 들은 거죠. 팀의 에이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공을 안 던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스프링 캠프 때 저한테 너 왜 공 안 던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좀 몸을 천천히 만든다. 근데 저 캐치볼을 하는 거를 좀 주의 있게 보더라고요. 유심히. 아, 두 선수가?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캐치볼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정말 선수 아닌 것처럼 던지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던지는데 약간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즌 초에 이제 제가 좀 성적이 또 너무 안 좋으니까 애들이 또 갸우뚱하더라고. 얘가 무슨 뭐 왜 지들이나 잘하는 거. 야, 지들이나 잘하는 거. 초반에 애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맞아. 네, 그러다가 5월 달부터 이제 제가 이제 치고 애들이 이제 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져. 네, 먼저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어깨 올라왔죠. 아, 이게 국대 에이스. 기다렸어요, 이제. 좀 그래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양현종. 아,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딸바보로 알려져 있어요. 지훈이 씨. 예, 예. 이제 나중에 한 20년 있으면 사위를 봐야 될 텐데 야구 선수 사위 어떻습니까?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야구 선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잘 안 하려고도 하잖아요. 어때요? 야구 선수 사위. 딸 있잖아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뭐 딸이 야구 선수 만나는 거랑 뭐 제가 뭐 상관 있나요? 딸이 뭐 사랑한다고 한다면 제가 누굴 만나라 만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그래도 왜 그 네. 야구 선수로서 아, 저는 상,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애환. 아니, 없습니다. 그 어려움 없어요? 아니, 가끔 떨어져 있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1년에 반 정도 나가 있고 6개월 나가 있고 뭐 이러면 애틋한 것도 있고. 그러면 그렇죠. 그 애틋함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아, 저는 항상 새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훈이 시온이 태훈이 엄마 우리 라엘 씨에게 1번 카메라 보고 오글거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때 항상 옆에 있지 못해줘서 미안하고 그래도 겨울에 시즌 또 뭐 비치는 기간에는 정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열심히 육아에 전념할 테니까 그동안 시즌 하면서 많이 고생했고 지금 좀 잘 푹 쉬길 바래. 사랑해. 자,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외 진출 욕심 있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가는 걸로 다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아니 뭐 인터뷰를 이제 했으니까 간다고. 그렇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미국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뭐 올해 광현이가 이렇게 나가긴 했는데 뭐 광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찬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년 되면 이제 또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원하는 구단이 있어야 제가 가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뭐 아무래도 미국 야구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열심히 뭐 모든 기록을 뭐 갈아치우면서 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좀 한 번쯤은 뭐 설령 실패가 되더라도 좀 나가보고 싶고 뭐 현진영이 그리고 워낙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 나도 좀 정말 나라를 대표해서 한번 나가서 좀 던져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예, 첫 FA 했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메이저리그 네. 구단 관계자들 네. 그리고 수많은 그 보라스를 비롯한 유수의 스카우터들에게 자기 셀프 프레젠테이션 예. 아 그분들도 엘카를 보죠? 아 그럼요. 아, 네, 저 우선 3년간 4년간 던지면서 아픈데 하나 없고요. 예. 네. 아 괜찮다. 나가게 되면 팀을 위해서 네, 열심히 한번 던져볼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 서부 쪽, 동부 쪽 어디 또 선호하는? 따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원하는 팀 있으면. 그 중부 시골도. 아, 뭐 어디든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니까. 어디가 맞을 것 같습니까? 지금 양현종 선수 선수. 아무래도 이 서부 쪽이 좋죠. 네. 날씨도 좋고. 저는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무 멀어, 거기. 자, 동부. 봐봐요. 일단은. 아니, 거기 조지아주 거기 그. 그... 일단은 내셔널 리그로 가야 돼요. 네. 왜요? 네, 투수는. 아, 타자들이 약하니까 네, 좀. 확실히 이 타자가 치는 거와 이 투수가 치는 건 다르거든요. 아, 근데 양현종 선수가 또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하면 네. 되죠. 정말 가고 싶다면 그냥 내셔널 리그 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느낌상 봤을 때 그 LA 엔젤스 유니폼이 약간 기아하고 비슷하거든요. 아, 네. 색상도 비슷하고. 아, 그것도 서부 쪽이고. 거기 또 LA 지훈이, 엔젤스. 시훈이 태훈이한테 좋아요. 네. 디즈니랜드가 어, 진짜 많아요. 맞아, 맞아. LA 엔젤스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좋다! LA 엔젤스 가자. 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나? 근데 뭐 다른 인터뷰에 보니까 진짜 열심히 던졌던 선수, 지기 싫어했던 선수 뭐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십 년 후에 내가 이제 아이들이 나를 추모하는 공간, 이제 묘를 만들 때 그 묘비에 어떤 문구가 새겨지면 좋을까요? 아, 그냥 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갑자기?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인생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묘미까지 지금 얘기를 해요? 유언장 한번 쓰자고요. 와, 세다 세. 네. 열카니까. 어,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지기 싫어하는 선수. 예, 정말 마음대로 좀, 아, 얘 좀 야무지게 던졌구나. 예, 진짜 지기 싫어했구나. 뭐 이런 선수로만 기록, 기억에 남아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선수. KBO와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대투수 양현종 여기서 팬들과 영원히 함께한다. 아 멋있다. 좋네. 잠들다 아니에요. 여기 함께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네. 자 사실은 기아 타이거즈 하면 1982년부터 이제 83년 첫 우승부터 2017년 11번째 우승까지 뭐 여기 있는 장스나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대선배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정말 첫 손에 꼽히는 선수가 지금은 양현종입니다. 아마 팬들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정말 뜨거운 오랫동안 타이거즈라는 이름만 들으면 진짜 심장이 불끈불끈하는 그 팬들께 평소에 그 가졌던 애정을 듬뿍 담아서 예, 한 말씀. 네, 올 시즌 조금 좋지 않은 성적으로 네, 마무리해서 좀 우선 죄송한 마음이 가장 크고요. 네, 저희 선수들 저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정말 이번 겨울 운동 잘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반드시 좀 다시 등 돌렸던 팬분들을 다시 야구장으로 오게끔 저희 선수들 멋진 플레이로 보답할 테니까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맷 윌리엄스 감독은 어떻습니까? 느낌? 아, 저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아직? 네,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영상통화 했는데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파이팅! 파이팅! 빠이 하고 끝났어요. 아니, 미국 사람한테 파이팅 그럼 싸우자는 거죠. 양현종을 위한 한 줄 요약. 뭐 수식어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KBO 리그 최고의 최고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투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우. 양현종 영원하라. 무릎 꺾듯한데? 끝. 네. 알겠습니다. 네. 양현종 선수
2019 시즌에도 멋진 활약 보여줘서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고요. 2020 시즌 더 멋지게 치르고 세계를 호령하는 예 투수로 쭉쭉 뻗어나가기를 열카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양현종 선수 편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다섯 분께는 스카이라이너스 제공해주는 KBO 리그 공인구 양현종 선수의 54번 백넘버가 담긴 사인 볼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양현종 선수 맞춤형 선물입니다. 양현종 선수에게 아까 엘카가 선물했던 선크림! 이 선크림에 양현종 선수의 사인을 담아서 예,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사인볼을 원하시면 사인볼, 선크림을 원하시면 선크림. 양현종 선수와 같은 선크림을 여러분은 바르시게 되는 겁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양현종 선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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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